안녕하세요.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시대를 거스르는 명곡입니다.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라는 곡입니다. 3핑거 연습곡으로 선곡해놨으니까요. 강의 잘 보시면서 3핑거링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 보실게요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C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C 메이저 7. 네, C 코드에서 1번 손가락 떼면 되죠. 다음 코드입니다. C 애드 9. 다음 코드입니다. A 마이너. 다음 코드입니다. A 마이너 11. 다음 코드입니다. A 마이너 9. A 마이너 9 코드는 한 가지 품이 더 나와요. 식의 진행입니다. 다음 코드입니다. G 코드. 이때는 1번 줄은 안 치는 거예요. 5번 줄도 안 치고요. 다음 코드입니다. G/B. 다음 코드입니다. D/F#. 혹은 이렇게 적기도 해요. 이때는 1번 줄을 치면 안 돼요. 다음 코드입니다. D-7. 다음 코드입니다. G/A. 다음 코드입니다. F샵 플랫 5의 A. 다음 코드입니다. F6/A.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리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손가락을 이용한 핑거링 기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. 요렇게 P손가락, I손가락, M손가락, A손가락 네 가지 손가락이 있는데 요 A손가락은 간헐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세 손가락만 사용하는 3 핑거링 주법으로 이 노래는 연주가 되어져요. 기본적으로는 리듬이요. 1&2&3&4&A 요 진행인데요. P손가락이 베이스를 친 이후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모든 음들을 해결하면 손가락이 너무 정신없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피손가락을 적절히 사용해주는 3핑거링 기법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. 3핑거링은요 피손가락의 베이스 이외에 나머지 노트를 한 번 더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기법이냐, 1&2&N 이렇게 각각의 정박자 포인트 있죠. 그 박자에 이렇게 피손가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그 외의 박자에서 사용이 되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좀 말로는 좀 어려운데요. 제가 천천히 시연을 보여드려 볼 테니까요.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인트로 8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이렇게 천천히 연습을 하신 이후에 속도는 올리시는 거예요. Am11 가고 진행은 A 파트 진행인데요. 이번에는 코드가 C 갔다가 G/P 그리고 A 마이너를 갈 때요. 1번 줄을 쳤던 손가락 한번 1번 줄로 내려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멜로디가 도레미 요 멜로디를 핑거링 안에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A 파트 8마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1번 줄 한번 가고 7, 이때는 베이스가 4번 줄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A마이너 다시 올라오고 G/P 똑같은 진행 반복이죠. 7 베이스 한번 내려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 B 파트 진행인데요. D/F#부터 시작을 해요.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
자, 네 번째 마디에서 A마이너에서 9 갔다가 다시 A마이너로 가는데요. 이때 해머링이 한 번씩 나와요. 그래서 첫 번째 박자에서 1이 에나, 이때 손 떼고 다시 A마이너 에나, 그리고 G를 이번에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. 네, B 파트 네 마디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슬래시 G. 3 and 4. 주의할 점은 항상 멜로디를 친 다음에 피손가락이 한 번씩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. 그 다음 순서는 다시 도돌이표 돌아가서 A파트 진행을 하는데요. A파트 앞에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. B파트 진행해서 앞에 진행하셨던 세 번째 마디까지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인터루드 12마디 그리고 8마디에서 총 20마디 진행으로 가는데요. 인터루드 진행을 설명을 드려볼게요. 먼저 A마이너 9, 우리가 아까 잡았던 요 코드폰 말고요, 요 진행이 진행이 되어집니다. 4번 줄에 7프렛, 3번 줄에 5프렛, 그 다음 G/A, 1번 손가락 올라가고 3번 손가락 내려가는 요 진행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시면 F#5/A,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한번 3번 줄을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F6/A, 다시 그리고 F#5/A. 그럼 인터루드 20마디 진행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이대로 두 개. 한번 눌러주고, 6. 다시, 플랫5. 다시, A. 한번 더. 이때는 다시 C로 가요. 인트로하고 똑같죠? 인트로하고 Add9 C.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요, 코드만 그때그때 잘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이너 9, 빰, 빰,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해요. 그리고 8마디 이후에 마지막 리프라이즈로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요, 여기만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아우트로로 가는데요, 아우트로에서는 A마이너 11, 그리고 A마이너, 그 다음에 세 마디가 반복돼요. 마이너 9 11, A마이너 마이너 9 11 A마이너, 요 세 마디 다시 A마이너 9 반복이 되어지니까요,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노래가 조용히 사라지는 페이드아웃으로 진행이 되어져요. 요 부분만 제가 그냥 한 번만 반복해서 보여드려 볼게요. 마지막 아우트로입니다. 3, 4. 마이너 11,
좀 습관 되시면은 속도를 올리셔도 돼요. 네, 이런 식으로 속도를 올리셔도 되죠. 네,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3핑거링이 아주 교과서적인 곡인데요.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데요. 오른손 반복 연습을 좀 많이 하신 이후에 하시면 패턴이 정형화된 패턴으로 많이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충분히 오른손 연습하신 이후에 코드 연습까지 같이 병행하시고 본인 걸 만드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간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. 충분히 연습하시면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3핑거링에 대한 강의를 하였는데요. 다음 강의 때도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시청 후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.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.